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합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직장, 학원, PC방 등 일상 곳곳에서 신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 비율도 높아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월 2일 종료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최종 조율 중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어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특별 방역 대책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5월 특별 방역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보다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되며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소득을 대비해서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 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 2억 원을 넘는 대출자에게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대출자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1 이데일리 금융투자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금융투자 대상에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지금까지 금융도 수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앞으로는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 주식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이후 글로벌 증권사로 한 단계 더 올라서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을 국내 금융투자 업계가 기회로 활용했다며 특히 미래에셋은 해외 법인에서 국내 증권사 최초로 연간 2천억 원대 순이익 시대를 열며 글로벌 증권사로 도약했다면서 대상 선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아프리카TV가 전망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96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개장 전 공시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160억 원보다 22.5% 웃돈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60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54억 원으로 186.2% 늘었습니다. 아프리카TV의 주가는 지난 22일 사상 최고가인 98,500원을 장중 기록한 후 최근 9만 원대를 밑돌면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